트롯 다람쥐 강혜연 씨를 모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천의 딸 트롯 다람쥐 강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제가 여러분 인천이 고향이에요. 아세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초중고 인천 토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래포구 온다고 해서 마음이 너무 들떴어요. 그래서 오늘 신나게 놀라고 앞머리도 이렇게 머리 딱 붙이고 왔어요. 어때요? 어떻게 오늘 소래포구 축제 이제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이렇게 다시 하게 됐는데 기분 좋으세요? 네. 저기 뒤에 계신 분들 기분 좋으세요? 네. 와, 아우 이렇게 조금 이제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인천 소래포구 앞바다에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저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오늘 또 오랜만에 고향 온 만큼 좀 재밌게 놀다 가도 될까요? 네. 여러분들 박수 많이 쳐주실 거예요?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들려드렸던 곡은
제 트로트 앨범 첫 번째 앨범에 있는 왔다라는 노래인데 어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여기 어떤 꼬맹이는 안 들어본 것 같고 우리 여기 이쪽에 계신 분들 많이 들어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작년보다 그리고 저번 달보다는 대답 소리가 좀 커졌어요. 왔다를 잘 모르셨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 들어주셔가지고 조금씩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 곡도 좀 여러분들께서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곡이에요. 제 친동생이 여기 광성 중학교, 광성 고등학교 나온 제 친동생이 저한테 곡을 줬거든요. 작곡가로 데뷔를 했는데 이제 29살인데요 돈벌이를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29살인데 제가 아직도 용돈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동생이 장가를 가야 되는데 장가 미천이 없어서 장가를 못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인천의 남매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건가요? 그럼 일단 다음 곡 제 동생이 만들어준 노래 척하면 척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제목이 뭐라고요? 척하면 척이라는 노래입니다. 제 동생 장가 2천 마련한데도 도움 좀 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어,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또 여기 처음 보는, 처음 저를 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 옛날에 뵀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강희연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예뻐요. TV랑 다르죠? TV는 막 이렇게 크게 나오는데 얼굴도 크고, 실제로 보니까 되게 작죠? 다람쥐 같아요? 아, 좋습니다. 어,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앞에, 바다 앞에서 또 노래를 부르니까 목이 엄청 촉촉해요. 원래 엄청 건조한데 목이 아주 촉촉하니 노래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강혜연 노래만 부르니까 여러분들이 박수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뭐 지금도 안 나오죠, 박수가. 여러분, 인생에서 어, 아끼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 사랑 아끼면 안 돼요. 두 번째, 칭찬.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요? 맞습니다. 박수입니다. 가수들 공연할 때 박수 많이 쳐주시면 가수들이 더 신나게, 더 좋은 노래, 좋은 무대 할 수 있으니까요. 박수 많이 쳐주세요. 그 다음 곡 이제 불러드릴 건데, 이 곡을 들으시고 강혜연이가 노래를 더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박수와 앵콜을 외쳐주시면 되시고요. 아, 강혜연 필요 없어. 빨리 다른 가수 무대 볼래. 강혜연 빨리 내려가. 이러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곡은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만한 곡 들고 왔어요. 박수가 조금 나올 수 있는 곡, 여러분들 같이 즐길 수 있는 곡, 막걸리 한 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앵콜을 너무 열정적으로 외쳐주시니까 제가 집에 못 가겠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강혜연이가 신나는 것도 잘하지만 이런 구수한 것도 잘하죠? 원래 인천 사람들이 예쁘고 노래도 잘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곡 들려드릴 텐데요. 인천에 오면 꼭 한번 이 노래를 부르고 싶었어요. 지금은 SSG지만 SK 와이번스 우리 야구팀 있잖아요. 인천의 야구팀이었을 때 제가 야구장을 많이 갔었거든요. 경기 보러. 그때 항상 우리 응원단에서 배가 올라가면서 이 노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 부를 수 있으시죠? 그럼 여러분과 함께하는 연안부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아주 보람되는 것 같아요. 인천 시민으로서 너무 보람... 에? 앵콜! 앵콜! 앵앵콜 하고 갈까요 여러분? 네! 원하세요? 네! 강혜연 집에 가는 거 싫으세요? 네! 저 뒤에도 싫으세요? 네! 아 좋습니다. 또 인천의 딸 트롯다람쥐 강혜연이 내 곡만 부르고 가면 정이 없죠. 그쵸? 고향에 왔는데 정 없게 내 곡만 분위기도 안 띄우고 조용한 노래만 하고 가면 정말 안 되죠. 그쵸? 이렇게 또 3년 만에 다시 개최된 소리포구 축제 여러분들 개막식 했는데요. 오늘
축제 동안 재밌게 건강히 축제 즐기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강해요. 많은 사랑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제가 지금 여태까지 하나, 둘, 셋, 네 곡 불렀네요. 네 곡. 마지막 곡은요. 질보단 양. 무려 네 곡이 들어있네. 트로트 메들리 들려드리고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